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 일지에 인신 사해가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신 사해.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일지에 인이 있는 사람들. 신이 있는 사람들, 뱀 사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돼지해가 있는 사람들. 자, 지난번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약간 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자리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는가. 근데 인신사회는 우리가 삼행지다 하고 이걸 역마라 그러는데 딱 적용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 좀 참고해 볼 것이 뭐냐. 겁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겁살. 겁살. 12개 신살이 있습니다. 겁살. 겁살이 있고 재살이 있고 천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살이 있습니다. 연살이 있고 월살이 있고 망신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성살이 있고요. 그 다음 반환살이 있고 역마살이 있고 육해살이 있고 화계살이 있습니다. 12개 신살이 있는데 그 중에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해가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냐면 이것을 겁살로 적용을 시켜보자. 만약에 인오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혹시 일지에 호랑이 인이 있는 사람들, 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묘미 생이 있습니다. 해묘미. 혹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중에 반드시 이 띠에 해당이 됩니다.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진 생이 있습니다. 신자진. 원숭이, 쥐, 용에 해당,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일제 뱀사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습니다. 사유축, 이오술생, 인오술. 호랑이, 말,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돼지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뭐라고 하면 겁살이라 그래. 겁살. 배우자 자리에 겁살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명리를 입문하고 공부할 때 12신살, 대표신살 12신살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키니까 다 틀려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대표신살, 12신살을 대표신살으로 했는지 제 스스로 의문점이 많았죠. 다 틀리는데 책 내용을 갖고 보면 거의 대부분 틀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6개월간을 그쪽에 최고의 고수다는 선사를 찾아서 6개월간을 제가 12신사를 갖고 배웠습니다. 거기서 내가 배우고 난 다음에 아하 적용이 이렇게 다르구나. 만약에 이게 사유축생이 또 해묘미생이 이 사람들이 이 글자가 이 인자가 다른 자리에 있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사유축생도 태어난 월에 있거나 호랑이 띠인 경우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자리에 있을 때 배우자 자리에 사유축에서 인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월살이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이 월살이 어떤 부분을 갖고 두느냐면 일단 뭐냐 이게 주거 자리잖아요. 주거 자리고 배우자 자리겠죠. 이게 가족 관계죠. 가족의 관계된 거겠죠. 주거니까. 이 부분에서 시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시비. 소사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주거 자리에서 소사 시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부동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부부 문제에서 서로가 생채기에서 갈라서면서 이걸 가지고 서로가 나눌 수가 있다. 여하튼 이 시비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사이축생들은 인, 해묘미생은 신, 신자진생은 사, 인호술생은 해가 이렇게 일지에 있을 때 반드시 이때에 해당이 되고 다른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뭐냐? 아하, 내가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위험인자, 인자를 배우자질에 내가 깔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것을 대입시키면 됩니다. 주거 문제에서, 집 사고 팔고 문제에서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배우자 문제에서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적용이 유일하게 이 겁살이 일지에서는 그 적용이 일어나더라. 월지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더라. 시지에 있어도 큰 상관이 없더라. 그런데 일지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사유축생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것만 놓고도 어느 대운에서 문제가 터지는가를 볼 수 있겠죠. 단지 일간이 무엇인지, 월지가 무엇인지, 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도 이걸 가지고 어느 대운에서 문제가 터지는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시비가 일어나면 아픔이 크더라. 이걸 이야기죠. 아픔이 누가 크냐? 배우자가 크냐? 내가 크냐? 당사자가 커요. 아픔을 겪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것이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쌍방, 부부 문제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런 운에서는 주의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정말 시비가 일어날 것 같다면 차라리 피하라. 왜? 겪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다른 쪽으로 겁사를 적용을 시켜보면 그게 크게 맞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서는 맞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배우자. 그 다음에 세운에서는 큰 영향이 없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큰 영향이. 그런데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는 이 겁사리 작용이 이르냐?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또 문제가 있더라.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지, 월지에 있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배우자 자리에 있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세운에서 겁살이 도는 건 큰 의미가 없더라. 오히려 겁살이 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 그런데 대운에서, 사유축생에서 인대운이 들어올 때, 해묘미생에서 신대운이 들어올 때, 신자진생이 진이 들어올 때, 인호술생이 해가 들어올 때,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약간 시비와 잡음을 일으키면서 들어오더라.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대운에서 이것이 겁살이 들어올 때는 불안정함을 갖고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요. 불안정함. 괜히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을 갖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징조라고 그러겠죠. 조짐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대운이 딱 들어가면 희한하게 당사자가 주변과 관계에서 이런 것에서 불안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럴 때는 이 겁살이 적용이 되더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겁살이 아무 때나 적용이 되지는 않고 12신살, 대표신살이라는데 그냥 그래 되니까 다 맞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배우자 자리에 있는 게하고 대운에서는 적용이 되더라.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이 부분이 풀리느냐, 어느 해에 풀리느냐, 아니면 그 달에
어느 달에 풀리냐.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또 어느 달에 그래도 가까스로 풀리는 달이 있겠죠. 이럴 때는 옆에 주변 세력을 갖고 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주변 세력이 없어도 얘가 들어올 때는 이 인자가 있거나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일단 먼저 잡음과 시끄름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내가 이때면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해석 인자를 갖고 있다면 특히 4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런 부분은 많이 발발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앞부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중년과 말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중년과 말년. 초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겁살이 초년에 들어오거나 배우자 자리에 이게 인신사회가 있어도 초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중년과 말년으로 갔을 때 초년, 중년, 중년, 말년이잖아요. 중년, 말년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서 발발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 시기만 넘기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만 넘기면 다시 얘는 그대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그 시기를 모르고 당하거나 모르면 당할 수 있고 또 알면은 이 시기를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맞느냐?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집 살 때 부동산 문제, 집 주거에 관계된 부분에서 사고 팔 때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고 굉장히 소가리를 잘못하면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중년 말년에 집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시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사주 명약은 알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겠죠.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